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바람입니다. 오늘은 기장시장에서 생삼을 이거 구입을 해왔는데, 이게 수삼이겠죠? 장례삼도 아니고. 이걸 오늘 한 몇 뿌리는 우유에 갈아가고 또 영양 보충할 거고, 필요하고 과해요. 메뉴를 강화해야 되고. 나머지는 인삼주를 담을 겁니다. 약, 요 양이 한 500g 정도 되겠네. 그러니까,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. 순간 되게 조금 갈아서 우유에 좀 먹고.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감초 있잖아요. 감초 한 3개 정도 하고 대추 작은 거는 5알 정도 4알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술을 부으면 끝입니다. 술을 당금주 이게 30%짜리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맞아질 겁니다. 이거 대병 이게 1.8리터짜리. 우리 술 이렇게 쉽게 쉽게 합니다. 얘 병하고 삼양하고 대충 맞아지겠죠. 딱 맞죠. 1.8리터 짜리 당금주하고 요 술하고 삼양하고. 여기 보면은 양이 딱 담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. 우리가 딱 밀봉해서 한 몇 겹 있다가 안 그러면 1년 숙성해가 드셔도 돼요. 오늘은 인삼주를 소개했습니다. 항상 좋은 날 되세요.